내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강은 장목도 공부도 되면서 알렉산더 폴리노멜 엔티시미 지금 퍼포먼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톡을 뭐랄까 생각하다가 뭐 집중 강연에 관련된 거를 해야 돼서 이 결과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 콘코던스에서 옛날에 좀 과거에 쓰이던 인베리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L2 인베리언트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뭐 어떤 점이 이제 다른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응용적인 이제 결과 같은 걸 이제 한두 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고요. 제가 뭐 많이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뭐 그때그때 해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여기 전문가분들한테 패스를 해드릴 테니까 이분에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저께 지금 보니까 콘코던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어저께 김세구 선생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콘코던스에 대한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정의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차원 구안에 있는 이제 낫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심플 클로즈드 커브죠. 이게 이제 슬라이스라는 얘기는 여기 뭐 카테고리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뭐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토폴로지컬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스라는 얘기는 토폴로지컬이죠. 그냥 토폴로지컬이 로컬리 플랫 디스크가 포볼 안에 있어서 이 낫이 그게 바운더리가 되면 이제 우리가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김세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두 낫이 이제 콘코던트하다는 것도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다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두 낫이 있으면요. 낫이 이제 콘코던트 하다고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 S3 크로스 유닛 인터벌에 프로퍼하게 임베드 되어 있는 이제 콘코던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애뉴러스가 되고요. 이제 토폴로지컬하게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토폴로지컬이 로컬리 플랫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애뉴러스가 있어야 되고요. 프로퍼하게 임베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의 바운더리가 이런 놈을 주면은 이제 두 낫이 이제 콘코던트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뭐 예쁘게는 제가 못 그리고요. 이제 여기 S3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여기 뭐 K0가 있고요. 뭐 K1이 있죠. 그럼 두 낫이 콘코던트 하다는 얘기는 이제 S3 크로스 유닛 인터벌, 이 프로덕트 매니폴드를 생각하고 이 프로덕트 매니폴드 안에서 이 두 심플 클로즈드 커브들이 실린더, 애뉴러스를 이제 코바운드 하게 되면 두 낫을 콘코던트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뭐 콘코던스가 이 애뉴러스가 이 유닛 인터벌 상을 따라서 뭐 프리절브 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좀 뭐 꼬여 있거나 뭐 다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두 낫이 이제 콘코던트 하다고 하는데 어저께 김세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 이제 콘코던트 하다는 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퀴발런스 릴레이션이 됩니다.
자, 콘코던트 한 거랑 뭐랑 이퀴벌런트 하냐면 이 커넥티드 썸이 슬라이스가 되는 것과 이제 이퀴벌런트 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K1이라고 쓴 거는 이제 K1의 미러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또 스트링 오리엔테이션도 리버스 오리엔테이션을 줘서 만들어지는 데 아시고요. 커넥티드 썸은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두 낫이 있으면 조각조각 내서 그냥 연결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처음이니까. 트레포일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커넥티드 썸이 되겠죠. 이 트레포일 두 개의 그냥 커넥티드 썸이 되겠습니다. 이 T는 이제 트레포일을 제가 그냥 T로 표시를 했고요. 물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줘야 되는데요. 제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복잡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콘코던스 릴레이션하고 이제 슬라이스 낫하고 이제 깊은 연관이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콘코던스 릴레이션을 이용하면은 이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어저께 했던 것처럼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으로 잘라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하이 디멘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3차원 안에 있는 1차원 낫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낫 콘코던스 그룹을 뭐로 정의를 하냐면 낫들을 커넥티드 썸에 대해서 이 콘코던스 릴레이션으로 자른 거죠. 예, 제가 어제 한번 하셨기 때문에 좀 그냥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아벨리안 그룹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덴티티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언낫의 클래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콘코던스 릴레이션에서 이 두 개가 콘코던트하다는 것과 이 커넥티드 썸이 슬라이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면 이 클래스가 뭘 포함하고 있냐면은 모든 슬라이스 낫들의 클래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낫은 이제 제로가 되고요. 이 그룹에서. 어떤 클래스의 인버스, 에디티브 인버스가 있어야겠죠. 이 에디티브 인버스는 그냥 마이너스 K, 미러 이미지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콘코던스에 대한 정의는 이 정도로 되는데요. 그 콘코던스를 연구한다는 거는 저는 콘코던스 그룹을 연구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낫들이 슬라이스 낫이 되는가 이 어떤 낫들이 슬라이스 낫이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콘코던스를 연구하는 이유는 뭐 오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뭐 콘코던스 자체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도 있고 다른 분야와 연관성을 따지면 이 콘코던스를 연구하는 것과 매니폴드상의 호몰로지 코보디즘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또 그 프리드만이 했었던 4-dimensional topological surgery 프로블럼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제 낫을 여러 개 모아놓은 그 링크에 대한 콘코던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L2 인브리언트를 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코던스와 슬라이스 낫, 콘코던스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럼 어떤 낫들이 이제 콘코던트 하냐 안 하냐, 어떤 낫들이 슬라이스냐 아니냐, 콘코던스 그룹의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스트럭처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인베리언트나 어브스트럭션이 필요할 테고요. 그럼 과거에 이제 어떤 인베리언트들이 있었나 그거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은 클래시컬이라고 붙였는데 이 중에는 뭐 아주 뭐 오래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쳤고요. 사실은 콘크던스 인비런트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토폴로지컬 캐티고리 말고 스무디 캐티고리까지는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근데 그 중에서 L2 인비런트와 좀 관련되는 것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진짜 좀 클래시컬한 건데요. 이제 낫이 있으면요. 이제 뭐 어저께 김세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사이퍼드 폼이 있습니다. 사이퍼드 폼을 이제 레프레젠트하는 매트릭스 잡을 수 있고요. 이제 사이퍼드 매트릭스라고 하죠. 낫의 사이퍼드 서피스에서 그 사이퍼드 서피스를 제너레이트하는 그 커브들의 푸시오프와 원래 것들의 이 링킹을 이제 재가지고 만드는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이 매트릭스를 이용하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컴플렉스 유닛 넘버를 이제 하나 잡을 때마다 이제 시그니처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W라고 할까요? 나중에.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시그니처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헐미시안 매트릭스를 뽑아야겠죠. 헐미시안 매트릭스를 이렇게 하면 이제 헐미시안 매트릭스가 됩니다. 사이퍼드 매트릭스는 엔트리가 이제 정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트랜스포즈만 취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1마이너스 오메가, 1마이너스 오메가 바 같은 거는 컴플렉스 넘버죠. 거기다 이제 매트릭스를 곱해서 더했으니까 컴플렉스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이게 헐미시안이 되고요. 헐미시안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클래시컬한 시그니처를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지티브 아이겐밸류 개수 빼기 네거티브 아이겐밸류 개수. 그럼 이제 정수가 나오겠죠. 이게 콘코던스 인베리언트가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조금 테크니컬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메가를 아무거나 뽑을 수는 없고요. 이제 이게 얘가 non-singular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더 폴리노미엄 뭐 루트를 빼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제 그 유닛 서클 상에서 파이나이트게 몇 개 빼고는 모든 그 유닛 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소위 이제 루빈 트리스트람 시그니처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저 낫이 슬라이스 낫이다. 콘코던스 그룹에서 0이 되는 놈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정의되는 유한계의 점 빼고는 다 정의가 잘 되는데요. 이놈들이 전부 다 0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인비리언트가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캐슨하고 고돈이 만든 건데요. 1974년이나 아마 75년인 것 같은데요. 뭐 이거를 공부하는 게 포인트는 아니니까 이게 좀 컨스트럭션이 조금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하겠고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의 포인트는 자기가 P가 프라임이라고 할 때요. LPR을 P to the R fold branched cover라고 하겠습니다. branch set은 not K가 되고요. 그러니까 prime power fold branched cover를 잡습니다. 자, prime power fold branched cyclic cover를 잡아서요. 그럼 얘가 이제 H1이 다 톨전이 됩니다. 이제 Rational Homology Sphere가 되는데요. 그럼 H1 LPR에서 캐릭터를 하나 잡습니다.
호모모피즘을 하나 잡죠. 아, 이 CQ는 그냥 GQ입니다. 지마도 Q입니다. 시클릭 그룹 오더 Q 뭐 이렇게 되겠고요. 오버 오더 Q 이렇게 되겠고요. 이런 캐릭터를 하나 잡아서 소위 말하는 이제 캐슨 고든 인베리언트라는 걸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에 이제 디펜드하는 놈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에 사냐면은 얘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얘도 결국에는 이제 어떤 3미니 폴드를 바운딩하는 4미니 폴드를 찾아서 그놈의 미들 디멘전을 인터섹션 폼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베리언트 값은 이제 어떤 L 그룹의 원소가 되게 되고요. 자, 이런 좀 복잡한 놈의 원소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놈은 프리미티브 큐스트루트 오브 유니티가 되겠고요. 제타 큐는 프리미티브 큐스트루트 오브 유니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L 그룹의 원소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시그니처를 생각한다든가 또는 또 디스크리미넌트를 생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베리언트를 뽑게 됩니다. 사실 정확한 콘코던스 인베리언트로서의 스테이트먼트는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뭐 링킹 폼을 생각해서 메타볼라이저를 생각했을 때 그 메타볼라이저에 대응하는 어떤 캐릭터들에 대해서만 이제 이런 캐슨 고든 인베리언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무렇게나 다 만들었을 때 캐슨 고든 인베리언트가 낫이 슬라이스라고 그래서 다 0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낫이 슬라이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캐릭터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런 캐슨 고든 인베리언트가 0이 된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포인트는 프라임 파워폴드 프린트 시클 커버를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특정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또 커버링 스페이스와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특정한 종류의 인베리언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캐슨 고든 인베리언트는 굉장히 강력하고 유용한 인베리언트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 변종들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게 이제 Reduced ETA Invariance인데요. 이제 Raw Invariant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Reduced ETA Invariance인데 얘는 이제 프리들이나 프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버전인데요. 호몰로지 코보디즘 쪽에 이제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사실 르빈이나 레치 뭐 이런 사람들 워까지 조금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3년도 콘코던스 인베리언트의 프리들이 만든 이 버전이 이제 2003년도에 나왔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좀 아이디어는 이제 약간 비슷합니다. 사실은 좀 더 일반적인 모양으로 세팅이 되는데, 특별히 실질적으로 쓰는 세팅만 여기서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얘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얘도 이제 캐릭터를 하나 생각을 하고요. 프라임 파워폴드 프린트 시클 커브의 H1에 대한 캐릭터를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낫에 대해서 프린트에서 생각을 하죠. 이렇게 만들면은 얘에 대해서 이제 자, K의 지로 솔즈에서의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얻게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의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포뮬러를 원하시면 제가 지금 써드릴 수는 있는데요. 요점은 프라임 파워폴드 브랜치드 시클릭 커브의 캐릭터를 하나 잡았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유니테리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잡게 됩니다. 유니테리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잡게 되고요. 그럼 이 유니테리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저는 유니테리 레프레젠테이션이 주어지면은 이제 콘코던스가 아니고 이 토폴로지나 지오메트리에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하던 어널리시스나 이런 데 사람들이 생각하던 에타 인베리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간단히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이제 실수값을 갖게 되고요. 여기서 reduced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이 unitary representation에서 나오는 eta invariant가 있습니다. 그 eta invariant와 trivial representation에서 나오는 eta invariant의 이제 차를 이용해서 difference를 이용해서 정의한 것이 콘코던스 인베리언트가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잘 정의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아티아, 파토디, 싱어, 뭐 인덱스 시어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에타 인베리언트가 나온 거는 그런 아티아, 파토디, 싱어나 이런 옛날부터 나왔던 거고요. 이걸 콘코던스에 대해서 이제 딱 세팅을 해서 이렇게 이용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럼 여기서도 프랙티컬하게 포인트는 역시 프라임 파워폴드 브랜치 시클릭 커브에 어떤 캐릭터가 하나 주어졌을 때 비로소 유니터리 레프레젠테이션을 잡아서 거기에 에타 인베리언트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역시 어떤 다시 슬라이스라면 캐슨 고든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뭐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얘가 다 죽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특정 캐릭터에 대해서 이 에타 인베리언트가 다 0이 된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콘코던스 인베리언트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뭐 트위스트 알렉산더 폴리니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스무드 쪽으로 가면 또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죠. 근데 여전히 오늘의 그 포인트를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렸고요. 르빈 트리스탐 시그니처, 캐슨 고든, 에타 인베리언트 이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그 L2 인베리언트를 제외하면은 좀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인베리언트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인베리언트들의 얘기를 조금 클래시컬 인베리언트들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이 인베리언트들은 지금 굉장히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고 굉장히 계산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면들이 뭔가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이러한 인베리언트들은 다 메타빌리안 인베리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빌리안 인베리언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레프레젠테이션이 뭐 메타빌리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뭐 그룹이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드 그룹들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커뮤테이터 서브그룹입니다. 얘는 그냥 파이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럼 파이 2는 파이 1, 파이 1의 커뮤테이터가 되겠고요. 커뮤테이터를 계속 연속적으로 잡는 거죠. 이런 그룹들을 이제 드라이브드 그룹이라고 합니다. 퍼스트 드라이브드 그룹, 세컨드 드라이브드 그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호모모프즘이나 레프레젠테이션이 메타빌리언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컨드 드라이브드 그룹에서 죽는 놈들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팔이 짧아가지고 자 이렇게 백터스로 하는 놈들 아 다시 해보니까 충분히 되는 것 같네요. 파이마드 파이 2를 백터스로 하는 놈들을 이제 메타빌리안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인베리언트들이 메타밸런스라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 다른 컨텍스트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에타 인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타 인베리언트도 메타밸런스 인베리언트가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만드는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유니티리 레프레젠테이션이 전부 메타밸런스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애초에 컨스트럭션을 그냥 메타밸런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뭐 그룹이건 토폴로지가 뭔가 들여다보려고 이제 할 때 그 뭐 매니폴드를 들여다보려고 할 때 그 펀더멘털 그룹을 이제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그 방법의 하나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는 건데 얘가 세컨 드라이브드 그룹의 코어션트를 이제 팩터스로 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인포메이션은 다 잊어버리게 되겠죠. 이 세컨 드라이브드 그룹 안에 있는 엘리멘트에 대해서는 내용의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코어션트 시키는 순간 이미 많은 인포메이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 그러면은 이런 뭐 낫의 지로설질이나 뭐 낫 컴플리먼트가 있을 때 이 세컨 드라이브드 그룹 안에 도대체 뭐 정보가 있긴 있는 거냐? 많은 정보가 있긴 있는 거냐? 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두 가지 시어럼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카크란의 이제 시어럼인데요. 낫이 이제 non-trivial Alexander polynomial을 갖고요. 낫이 non-trivial Alexander polynomial을 가질 때 이 derived quotient들이 전부 non-trivial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뭐 지로 설저리의 펀더멘털 그룹과 낫 컴플리먼트의 펀더멘털 그룹은 거의 같거든요. 란지튜드를 죽이고 말고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고 하니 이 derived 시리즈 안에 이 2는 물론이고 더 깊은 곳에 사실은 많은 정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메타밸런스 인베리언트를 이용하면은 이 세컨 derived 그룹 안에 있는 것들은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 사람들의 이제 웍에 의하면은 K하고 J가 프라임 낫인 경우에 이 낫 컴플리먼트의 펀더멘털 그룹, 낫 그룹이라고 그러죠. 이 낫 그룹들이 이 낫을 결정하게 됩니다. 낫 컴플리먼트가 호미오몰픽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고든하고 이제 루키의 결과에 의해서 K하고 J는 사실 이제 같은 낫, 아이소토픽한 낫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잊어버리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고 하니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낫의 펀더멘털, 낫 그룹은 이 각각의 드라이브드 코어션트가 넌트리비할 정도로 그 드라이브드 시리즈가 non-trivial 하고요. 물론 solvable도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 not complement의 fundamental not 그룹은 이 not을 결정할 정도로 많은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information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metavalent invariant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캐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캐슨고든 invariant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reduced eta invariant 같은 경우에 프라임 파워폴드 브랜치드 시클릭 커브의 호몰로지를 이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캐릭터가 그냥 트리비얼한 제로로 가는 캐릭터를 잡으면 에타 인비런트나 캐슨고든 인비런트는 그냥 트리비얼하게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 해야 되는 질문이 어떤 낫이 주어졌을 때 그 낫이 뭐 논 트리비얼하거나 슬라이스 낫이 아니라면 항상 프라임 파워 브랜치드 시클릭 커브의 H1이 충분히 많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낫이 슬라이스 낫이 아닌데 프라임 파워 브랜치드 시클릭 커브를 다 잡아봤더니 만약에
다 H1이 다 0이 돼버린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캐릭터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행히도 그런 낫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폴리노미어를 이제 팩토리제이션을 쫙 했을 때요. 자, 어떤 논트리비얼 H1을 갖는 프라임 파워폴드 브린치 스티클리 커브가 있다는 게 언제 그렇게 되냐면은 여기서 phi nt는 nth 시클로토믹 폴리노미아를 얘기합니다. nth 시클로토믹 폴리노미아를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캐슨고던 인비런트나 에타 인비런트를 이용하려면 h1이 넌트리벌하게 되는 프라임 파워폴드 브랜치 스케일리 커버가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캐슨고던 인비런트나 에타 인비런트 얻을 수 있겠죠. 캐릭터를 이용해서. 언제 그런 프라임 파워폴드 브랜치 스티클리 커버가 존재하느냐. 그렇게 되려면 알렉산더 폴리노미어를 쫙 팩토라이즈 하고 났을 때 그 중에 최소한 하나는 이런 시클로토믹 폴리노미어이 아니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낫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이 서리스 시클로토믹 폴리노미얼이 되는 이런 낫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놈은 슬라이스가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스퀘어를 하겠습니다. 두 개 곱해놓죠. 그럼 이런 폴리노미얼은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이 정리에 의하면 뭐가 되냐면 이 낫의 모든 프라임 파워폴드 브랜치 스티클리 커버는 다 그냥 호멀로지 스피어, 즉 H1이 다 제로가 돼서 캐슨고던 인비런트나 에타 인비런트는 다 자동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낫들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메타빌리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프라임 파워폴드 브랜치 스티클리 커버가 H1이 넌트리브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렇지 않은 경우에 여전히 이 인비런트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여전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럼 그 뒤에 나온 이제 웍은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온 웍을 말씀드릴 네, 요거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카크란 오 타이크너 세 사람이 이제 만든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이제 낫 콘코던스 그룹의 이제 필트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낫 콘코던스 그룹의 필트레이션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낫 콘코던스 그룹에서 제로라는 건 이제 슬라이스 낫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낙콘코던스 그룹의 이제 필트레이션 서브그룹 시리즈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정의는 제가 이것도 오늘의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굉장히 지오메트릭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떤 낫이 요 단계에 들어오는 순간 낫이 이 단계에 들어오는 순간 에타 인베리언트나 캐슨고던 인베리언트나 이런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각각의 FN과 FN.5 이 단계가 각각의 인피니트 랭크를 갖는다는 게 코어션트 그룹이 인피니트 랭크를 갖는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인베리언트들은 이 밑에 있는 걸 다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여다봤느냐? 이제 새로운 인베리언트를 만들어서 들여다봤는데 그게 이제 L2 인베리언트를 이용한 것이 되겠고요. 이제 그 인베리언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theorem은 이제 뭐가 되냐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 프리프린트가 나온 건 99년이고요. 뭐 아마 출판은 한 2002-2003년에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기 차재춘 선생님과 오호가 쓴 작년에 쓴 이제 페이퍼가 있고요. 그리고 차재춘 선생님이 올해 내실 건가요? 10으로 써야 되나요? 11로 써야 되나요? 올해 쓰세요. 올해 쓰실 페이퍼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게 L2 인베리언트를 이용한 not slice obstruction의 slice-ness obstruction의 핵심적인 메인 세럼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변종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메인 세럼이 되겠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건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K가 이제 슬라이스 낫이라고 하고요. 슬라이스 낫이라는 얘기는 이제 디스크를 바운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W를 이제 슬라이스 디스크, 저건 뭐 쓸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쓸까요? 이제 슬라이스 디스크의 튜블러 네이버드를 제거해버린 슬라이스 디스크 컴플리먼트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스 디스크 컴플리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포볼에서 디스크를 하나 빼낸 겁니다. 그럼 바운더리가 뭐가 되냐면은 얘는 저 낫에, 주어진 낫에 제로 솔저리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스 낫이 있고 슬라이스 디스크 컴플리먼트가 있고요. 그 바운더리는 이제 지로 솔저리가 되는 그런 컴플리먼트가 있을 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 지로 솔저리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G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G라고 쓰겠습니다. 레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로 솔저리가 슬라이스 디스크 컴플리먼트의 바운더리가 되니까 인클루전이 있겠죠. 그래서 인클루전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맵이 있습니다. 자,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G는 그냥 카운터블 디스크리트 그룹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슬라이스니스 어브스트럭션을 만들 때 항상 중요하게 되는 것은 언제 이 3-min 폴드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바운딩 4-min 폴드로 익스텐드 하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시어리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건 익스텐드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바운딩 4 매니폴드로 3 매니폴드 레프레젠테이션이 익스텐드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거에 대한 또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용어들을 쓸 텐데요. 그 용어는 조금 있다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L2 로우 인비런트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 L2 로우 인비런트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오전 시간에 차재춘 선생님께 배우고 있는 아직은 완전히 배우지 않았지만 그 L2 내일 가르쳐 주실 거죠. L2 시그니처를 이제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그룹 G가 조금 좋은 성질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좀 용어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용어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경우가 이제 카크라노 타이크네 세 사람이 했던 거는 이 그룹 G가 소위 폴리톨젠 프리 어벨리안일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차재춘 선생님 그리고 뭐 우어 등에 의해서 이게 확장이 되는데요. 얘를 포함하는 더 큰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제 G가 어미너블이고 해석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어미너블이고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R은 링인데요. 그냥 DP나 이제 Q 같은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차재춘 선생님이나 차재춘 선생님과 오우가 쓴 그 논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게 결론입니다. K가 슬라이스고, 레프레젠테이션이 슬라이스 컴플리먼트로 익스텐드 할 때 어떤 특정 그룹들에 대해서 이 로우 인비런트가 이제 죽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를 자세히는 아니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요 시그마 제로 제일 간단한 건데 얘는 그냥 오디너리 시그니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2W에서 우리가 인터섹션 폼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인티저 코어피션트를 생각해서 우리가 인터섹션 폼을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시그니처를 뽑아냅니다. 요 L2 시그니처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한창 배우고 있죠. 그래서 저 L2 시그니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것도 차재춘 선생님께서 이제 정의를 잘 하실 거니까 대충만 말씀드리면 이제 H2의 W에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으니까 이제 커버링 스페이스를 생각합니다. G가 있으니까 G 커버가 있겠죠. 그래서 그룹 코에피션트, 그룹 링, 이제 GG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늘상 하고 있는 이제 NG를 쓰죠. 이제 각각의 이제 코에피션트가 톨전 프리 어벨리안인 이런 서브그룹 시리즈가 존재하면은 노멀 서브그룹 시리즈가 존재하면 얘를 우리가 폴리톨전 프리 어벨리안이라고 합니다. 폴리톨전 프리 어벨리안.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10년 동안은 최근까지 폴리톨전 프리 어벨리안 그룹들에 대해서만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것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이 폴리톨전 프리 어벨리안 그룹에서는 톨전 엘리멘트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일단 finite cyclic group, GN. 이런 건 polytorsion free abelian이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finite cyclic group도 polytorsion free abelian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반면에 이제 그냥 Z, infinite cyclic group, 이런 건 이제 polytorsion free abelian이 됩니다. 그냥 이 자체가 뭐 이 조건을 뭐 정확하게 뭐 만족시키니까요. 그 어미너빌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해석학적인 조건이고요. 요거는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이건 해석학적인 거에서 나오는 거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NG상에서 텐서 프로덕트를 C랑 텐서 프로덕트를 했을 때 뭐 넌트리빌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의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정의들은 제가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퍼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의 장점은 일단 이런 finite cyclic curve를 포함한 이런 톨전 그룹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그룹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콘코던스 인비리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언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익스텐드할 수 있는가? 이 레프레젠테이션 도대체 뭘 잡는 것인가? 이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페이퍼들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디멘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배우고 있었는데 거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참 어렵습니다. 티어레티컬하게는 굉장히 좀 아름답지만 계산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얘도 그냥 G 아무거나 갖다 놓고 그냥 레프레젠테이션 딱 만들어버리면 L2 시그니처를 계산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우들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툴들을 사람들이 개발을 해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 약간의 툴 갖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2 인비리언트의 프로퍼티와 그런 계산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프로퍼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이 인터섹션 폼에 예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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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섹션 그 프로젝터가 있으면 거기다 AV하고 W하고 매접하는 게 페어링 같은 게 되죠. 네. 그러니까 매트릭스 이퀄 바일리니어 폼이고 바일리니어 폼이 시메트릭하면 매트릭스가 시메트릭이고 이게 파이나이트 매저나 리니어 알지브라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어링이 되고 오퍼레이터. 그렇죠. 네. 그렇게 오퍼레이터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또 페어링이 세스킬리니어라는 거는 이쪽 그냥 커미션이라는 거 정확하게 바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퍼티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예, 첫째, 뭐 간단한 것부터 이제 하나씩 해보면은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벨리아나이제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하겠습니다. 나사 지로설즈리는 다 H1이 Z가 됩니다. 그래서 아벨리아나이즈를 하면 낙그룹을 또는 지로설즈리의 펀더멘털 그룹을 아벨리아나이즈하면 다 인피니트 시클릭 그룹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저 로우 인베리언트가 뭐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르빈 트리스란 시그니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닛 컴플렉스 넘버를 하나씩 집어넣을 때마다 시그니처가 튀어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걸 유닛 서클 상에서 다 적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를 나온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테그럴의 이 매저는 유닛 서클에서 컨스턴트 1을 적분했을 때 이제 1이 나오게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테그럴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차재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인덕션 프로퍼티 또는 서브그룹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여기서 어떤 인젝티브 호모모프즘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시간에 마지막에 차재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L2 디멘전의 인덕션 프로퍼티에 의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쓰고 있는 프로퍼티들은 그냥 뭐 그냥 theoretical하게 쓰이는 그냥 프로퍼티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할 때 하나하나 다 쓰고 있는 프로퍼티들입니다. 중요하게. 그래서 이런 인덕션 프로퍼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finite dimensional unit representation에서 생기는 그런 이 타임 베리언트를 생각할 때 이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또 생각을 한다면 이제 유니버설 바운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어떤 상수가 존재해서요. 얘네들이 다 이 상수보다 작게 되는 그런 유니버설 바운드가 존재합니다. 이런 것도 또한 finite dimensional unit representation에 대응하는 eta invariant하고는 다른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ta invariant를 이용해서 L2 invariant를 이용해서 많은 결과들을 얻어내게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또 많이 쓰이는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얘기를 드리자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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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나노도 원바운드 나노도요? 네. 예.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유마란 에펜드한테는 어떤 안티스메틱한 걸 재는 거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모니폴드가 그에 따라서 예. 나노도 원바운드 예. 컨트롤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정확히 모르겠다. 예. 느낌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들어본 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치거 그로머프 페이퍼와 이제 라마 한드란이라는 사람의 페이퍼 거기에 갭을 약간 픽스한 어떤 페이퍼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게 간단한 거는 이제 전혀 뭐 트리비얼하거나 간단한 건 아니고요. 예, 예, K에 디펜드합니다. 예. 아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하나 이제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finite cyclic group으로 finite cyclic group으로 이제 subject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르빈 트리스트람 시그니처의 네,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네. 르빈 트리스트람 시그니처의
D-1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1일 때는 0으로 하고. 자, finite cyclic group을 설정 하는 경우에는 루빈 트레더 시그니처에 이제 finite sum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쓰면 이거는 뭐 간단한 건데요. 이제 p가 트리비얼이면 자, 이것도 이제 0이 됩니다. p가 트리비얼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한두 가지를 덧붙여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인덕션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대충만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냐면 이제 만약에 뭐 K가 슬라이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슬라이스 디스크 컴플리먼트가 있겠죠. 뭐 가정을 한 거니까 사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있다고 치고 그러면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만듭니다. 얘를 이제 코어션트를 시키죠. 디라이브드 코어션트를 시킵니다. 여기서의 장점은 앞서의 에타 인베리언트나 캐슨고든 인베리언트와 달리 어떤 n에 대해서도 어떤 드라이브드 코어션트에 대해서도 얘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빌리언이 아니고요. 뭐 n이 뭐 3이건 300이건 점점점 n이 커질수록 파이언 w에 가까이 가겠죠. 점점점점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메인 티어럼에서 가졌던 그 그룹이 가져야 되는 성질을 만족하진 않게 되고요. 사실은 요거를 래셔널라이즈하는 소위 말하는 래셔널 디라이브드 그룹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얘는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레프레젠테이션의 특성상 얘는 그냥 얘의 코어션트니까 익스텐션은 자동으로 일단 생긴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에 계산을 많이 하게 되냐면 K가 어떤 낫과 다른 낫의 세틀라이트 낫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K가 에타를 액시스로 하고 J를 컴패니언으로 하는 어떤 R이라는 낫에 이제 세틀라이트 낫이라고 하면요. 이 낫은 그러니까 R이 R을 지나가는 가닥이 이렇게 있고 에타가 이런 낫의 컴플리먼트에 액시스가 있으면은 원래 R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J를 이제 끼워 넣습니다. J를 이제 꼬아 넣는 그런 아프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R과 J 낫에 대해서 K라는 낫을 새로 만드는 세틀라이트 컨스트럭션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포미니폴드, 바운드하는 포미니폴드를 잘 이제 컨스트럭트를 하면 계산이 결국은 뭘로 귀착이 되냐면 이제 로우 인베리언트의 MK가 뭘로 귀착이 되냐면 로우 인베리언트의 MR과 로우 인베리언트의 MJ로 귀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컨스트럭트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딱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집어넣는 낫이 그럼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얘를 이제 뭐 phi라고 하면요. 이제 phi는 pi1mj에서 뭐 정확하진 않은데요,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약간 거짓말을 보태더라도 얘기를 좀 진행을 하면 자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컨스트럭션을 세틀라이트 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경우로 되냐면은 이 이미지가 딱 두 가지 경우로 귀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제로거나 둘째 D거나 또는 이제 차재춘 선생님과 O에 의해서 이제 CD 뭐 이런 걸 이제 귀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컴퓨테이션을 이쪽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G로 subject 하는 경우에 계산법을 알고 있고요. 또 GD로 subject 하는 경우에도 계산법을 알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 P가 공역과 이미지가 같지는 않습니다. 공역과 이미지가 같지는 않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인덕션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하고 공역이 같지 않더라도 그 이미지가 그냥 G면은 그냥 저 1번 계산법, 이미지가 GD면 저 4번 계산법을, 또 이미지가 제로면 이 5번 계산법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현재는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많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결과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가 있냐면은 저희 타이틀이 이제 알렉산더 폴리노미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에 대한 얘기를 스테이트를 이제 하고 끝내면은 이제 프리드만이 이제 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나사의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이 1이면 K가 이제 슬라이스, 토폴로지컬리 슬라이스라는 걸 이제 80년대 그 토폴로지컬 서저리 시어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K의 콘코던스 클래스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트리비얼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을 갖는, 그러니까 트리비얼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은 콘코던스 클래스를 하나 딱 결정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수적인 성질이 지오메트리가 성질을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그럼 트리벨 알렉산더 폴리노미얼 말고 다른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이 그런 유니크한 콘코넌스 클래스를 결정하는 놈이 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캐슨 고든 인비런트를 이용한 이제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라임 파워폴드 브린트 시클릭 커버가 전부 H1이 제로가 되는 그런 낫들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대답이 이제 노라는 것을 이 L2 인비런트를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알렉산더 폴리노미얼 주어졌을 때 걔가 트리비얼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이 아니면 똑같은 알렉산더 폴리노미얼, 그 주어진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을 갖는 서로 뮤추얼리 넌 콘코던트한 낫을 무한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피니트하게. 즉 콘코던트 클래스가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나가는데요. 이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은 기본적으로는 이 세컨드 드라이브드 코어션트에서 나오는 놈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조금 스트럭처를 좀 더 줘야 됩니다만 뭐까지 볼 수 있냐면 알렉산더 폴리노미얼도 똑같고 파이마드 파이2도 똑같고 브랜치필드 페어링도 똑같고 사이프트본도 똑같으면서 하지만 서로 뮤추얼리 넌 콘코던트 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많은 엘지브릭 리스트릭션을 줘도 여전히 지오메트릭하게 콘코던트하게 클래스가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렉산더 폴리노미 트리벨이 아니면 그거를 이 L2 인비런트를 이용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에타 인비런트나 캐슨 고든 인비런트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L2 인비런트를 이용해서 많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L2 인비런트가 그럼 모든 걸 다미네이트 하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상보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런 캐슨 고든 인비런트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그니처 인비런트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디스크리미너트 인비런트도 있고 그리고 마듈 자체를 들여다봐서 마듈의 그 오더, 그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 트위스트 알렉산더 폴리노미얼 이런 인비런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L2 인비런트에서는 아직은 이제 시그니처 인비런트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주춘 선생님이 좀 더 리파인드된 이제 인베넌트를 얻으려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페이퍼를 아마 쓰시겠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엔소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